네, 계속해서 날씨가 덥다가 요즘 비가 오면서 좀 서늘해졌는데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네.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 글쎄 말이에요. 그 감기, 여름 감기 참 힘들죠. 한번 걸리면요. 그런데 네. 감기를 걸려도 기침도 제대로 한번 못 하시는 분들이 더 괴롭겠네요. 있어요. 그러면 기침도 못 하, 답답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 요실금 환자들입니다. 오늘 네.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하루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심할 때는 한 시간이 안 돼서 자주 마렵고요. 자주 안 가는 사람하고 있으면 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자주 가는 편이에요. 웃는 것도 두렵고 뛰는 것은 물론 걷는 것도 무섭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 좀 찔끔거릴 때 냄새나고 그럴 때 있어요. 출산한 여성 4명 중에 한 명이 이 요실금을 앓고 있습니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20, 30대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면 더 커집니다, 보통이요. 50대 여성분들의 모임입니다. 저 연령대 그 관심사는 과연 뭘까요? 그 친구가 검사로 간다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본다 하고 그냥 같이 가갖고 요실금 건강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이죠. 예, 요실금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따로 가가지고 그래 자, 나는 그럼 요실금 환자인가 아닌가 한번 좀 보시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예, 기침이나 재채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한다.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자다가도 2번 간다. 물소리를 듣거나 물을 만지면 소름이 생긴다.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고 해도요. 그러나 아프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활에 불편이 상당하죠. 예. 방광하고 요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 그 주 원인인데요. 사실 가장 큰 원인이 출산입니다. 예. 출산을 하면서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 그 요도를 조이는 그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도 또 문제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는 그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 그래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결핍이 되니까 폐경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골반 근육 자체가 이완이 되면서 어떤 요실금이 더 잘 생기게 되고 폐경이 됨으로써 그 지방이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더 치우쳐짐으로써 요실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운동을 즐기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또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일을 갖는 게 요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요실금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실금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낳는 건데 모성의 역할 이외에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결코 부끄럽게 여길 그럼요.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화장실에 가는 게 그 요실금 때문에 물을 짙게 마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물 그건 짙게 마시면 또 다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극적인 식생활도 또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 알코올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변을 참으려고 이렇게 오므리는 그런 훈련을 하루에 40회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걸 점차로 늘린 여성들의 다음에 경우입니다. 한 예. 400회 정도까지 하루에 늘려서 그걸 3개월 정도 지속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걸 출산 하게 되면 후에 요실금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김미자 씨는 요실금 치료 이후에 상당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표정도 좋아지시고. 네. 근데 지금은 진짜로 나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뛰지 않습니까? 네. 요실금 있는 환자들은 못 뛰죠. 못 뜁니다. 신호등이 켜져도 예.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감추실 게 아니라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또 평상시에 케겔 운동이라는 게 이게 아주 괜찮네요. 그렇죠. 예. 케겔 운동으로 출산 이후에는 그걸 좀 하시면은 굉장히 그 근육이 강화되고 좋거든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감추시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요.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요즘은 지금 완치까지가 되니까 네.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셔서 자기 상태를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실금의 주 원인이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인데 네. 감추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최우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